안녕하세요, 김프TV입니다. 이번 14 시즌에서는 에이다가 드디어 탑으로 돌아왔는데요. 검은 무기 고대와는 달리 에이다를 통해서 방어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게임을 접속하신 다음에 탑에 보시면 이렇게 모두 연결하기라는 캠페인이 반짝거리고 있죠? 자, 잘 그래서 보고 에이다하고 있어요. 대화를 해보면 모두 연결하기라는 이런 퀘스트를 받게 되고요. 저는 헌터로 먼저 퀘스트를 진행을 했더니 중간 단계에는 건너뛰었습니다. 뭐 중간 퀘스트야 계속 내비게이션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, 유로파의 창조구역, 여기서 제가 재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모든 재료를 얻으셨으면 F1키를 누르셔서 외형 보조화면에 들어가 보시면, 원래 이 자리에는 문양이 있었는데 문양은 왼쪽 자리로 옮겨졌습니다. 그 다음 외양 사용자 지정을 우측 클릭해서 눌러 보시면, 머리방울 클릭하시고 기본 장식을 보시면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장식들이 나옵니다. 그런데 저는 에이다가 오기 전에 제가 예상했던 거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방어구를 무조건 다 장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주어집니다. 몇 가지가. 자, 이렇게 잠금 표시된 방어구 장식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것 하나를 F를 누르셔서 해제하시면 됩니다. 열처리 공작과 왕관. 요 시리즈 한번 해야겠네. 경이 방어구를 장착하고 있는 부위는 범용 장식으로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일반 전설 방어구로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잠금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잠금 해제를 다 해주셨으면 이제 외양을 한번 바꿔봐야죠. 자, 이렇게 범용 장식을 만드셨으면 계열을 누르신 다음에 모두 적용을 선택하시게 되면 한 번에 알료를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 범용 장식 마음에 안 드는데? 아, 이거 왜 만들었지? 너무 웃기다. 너무 아줌마 같은데요? 로브를 보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. 자, 일단은 이런 외양 사용자 지정, 합성 직물 판금은 캐릭터별로 6개씩 주어집니다. 괜히 만들었어. 아, 이거 괜히 만들었네. 아, 이 방어구 장식 이거 하지 마세요. 이거 안 이쁘다. 뭐로 열처리 장식, 열처리 공작가 세트 이거. 아, 너무 웃겨요. 아줌마 같아요. 이거 하지 마세요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